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곧 예루살렘을 벗어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에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방은 가나안의 남부를 가리킵니다. 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여리고 지역을 유대 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 변방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그 지명은 수도인 예루살렘과는 구별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시민과는 구별되는 시골 사람, 변방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그곳에서 살으셨고 공생애의 3년 기간은 대부분 나사렛의 북쪽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가버나움에 오랫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시 사람이 아니라 시골 사람이다. 지방 사람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남기셨어요. 유대 땅 어느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는지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 변방을 돌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하시며, 여기서 유하셨다고 했는데 유하시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은 달아서 구멍이 나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예수님은 샌달을 신고 다니셨는데 너무 돌아다니셔서 샌달의 바닥에 구멍이 난다. 우리가 양말을 오래 신으면 양말에 구멍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한동안 유대 변방을 여기저기 발이 닳도록 신발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다니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거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셨는데 사역 초기에 유대 변방을 두루 살피시면서 사람들과 지역을 파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는 이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의 그 변방, 시골 마을마을마다 발이 아프도록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과의 세례 논쟁, 정결한 문제, 정결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정결이라는 것은 세례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의 샘, 비둘기의 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아마도 그곳에 물이 많아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물이 많아서 사람이 잠길 만큼 큰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주기에 적합한 장소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세례를 줄 테니까 나한테 다 오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다른 편에서는 전과 같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광경이 연출이 됐죠. 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이런 풍경을 보고 이상히 여긴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말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정결 문제, 즉 세례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죠. 왜 양쪽에서 세례를 주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유대인이 와서 정확하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와서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선생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저쪽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또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한 거죠. 마치 세례요한의 파와 예수파가 세례 베푸는 일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보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한쪽에서만 세례를 베풀지?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 이제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쪽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저쪽에서 또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느냐? 또 그것도 세례 요한이 그가 증언하더니 세례요한이 증언을 했던 분이 예수죠. 근데 그 증언을 했던 그분이 또 세례를 베푸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막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 참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세력이 세례요한의 세력보다도 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세 가지 계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인데 율법주의자, 정통 유대교파이고 율법주의자고 부활과 천사와 천국 지옥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을 쥐고 또 탐관 오리 노릇을 하는 자들이며 매우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평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사두개인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원래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 사두개라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사두파의 사두개 후손들이 사두개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개판을 이루는데 완전히 변질되었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변질되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않고 게다가 또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오직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로마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르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주의자가 됐죠. 그리고 또 한파가 있는데 에센의파는 운둔파라고도 하는데 로마 황제 숭배사상과 미신 등 타락한 유대사회를 떠나서 토굴이나 광야에서 금식과 절제 생활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자들이 에센의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그 두 권력을 잡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서로 쌍벽을 이루고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파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면서 헌금을 거둬들인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착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벌과 경쟁 주도권의 구도 속에 있는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편에 들어야 유익이 될까?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야 되는가? 내가 사두개파에 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에센의파처럼 아예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그런 것들을 유익을 보며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때가 예수님 당시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세례요한과 그 세례요한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예수, 그 예수가 각각 양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경쟁구도, 주도권 다툼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세례요한의 제자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왜 당신네들은 세례권을 예수라는 자에게 빼앗기느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유대인은 세례요한을 존경함으로 세례권을 예수에게 빼앗기는 것이 안타깝고 화가 나서 역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취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제 것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알부터 반절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요한의 사명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것이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세례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자기가 예수님과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의탁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사라져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신은 당연히 사명을 다했고 사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연이 나타나면 조연은 자연이 조명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2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내레이터가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세례요한은 헤로당에게 그의 그 가늠한 사실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다가 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함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배역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칭찬했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에게 모든 영혼들이 향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나만 목베임을 당해야 돼? 왜 나만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은 헤롯의 감옥에 갇혀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고 또한 영광으로 받았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아직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겹치고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타임라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셔도 되는데 왜 같이 겹치게 만들었냐 그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그 세례요한 두 팔을 경쟁 구도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지 않고 세례요한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푸실까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데 왜 그리 성급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길 잃은 무리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매우 긍휼히 연민이 많으시고 이해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울 만큼 냉정하고 정확하십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아직 퇴장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수님 나중에 나오세요. 하나님 조금 늦춰주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고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매를 맞아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출현을 막고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잠깐요. 좀 이따 나오세요. 저 좀 더 일을 하고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 쫄게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거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세례요한은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마칠 때가 되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례요한의 세례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가 될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빼앗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동안 기초를 다 놓고 그동안 다 바닥을 깔아놨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게 되고 예수님만 높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세례요한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그 손톱만한 인정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을 향하고 세례요한에게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비춰져야 하는 타이밍이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조용히 사라지고 예수님은 구원의 무대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나는 조명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세례요한은 잘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무대 중심에 서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랍비여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예수파에게 빼앗길 겁니까? 세례권을 빼앗길 겁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너희가 증거할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것밖에 없다. 너희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잘 사라지는 세례요한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온몸의 빛을 받아야 할 때 무대 중앙에 잘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인간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나 목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흔들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세상은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반드시 그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증언을 남기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자신을 존경하고 따랐던 자들에게 다 맡겼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처음부터 계속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도 처음부터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았고 그 길을 예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세례요한을 겸손하고 청렴하며 또한 불같이 정의롭고 올곧은 그의 외침과 삶을 보면서 존경했고 따랐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압정 속에서 세례요한의 출현은 종교 권력자들의 불법과 유선과 종교적 무거운 침에 시달리는 유대인들에게 사막의 생수이며 메마른 땅의 시원한 수납비와 물줄기같이 카타르시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달프며 한도 끝도 없는 막막함 속에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나마 살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세례요한은 점점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밀려가는 것을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네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빼앗기느냐고 그렇게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증언을 남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끝났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라고 나는 사명이 끝났으니 너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고 마지막 증언을 남깁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마지막 증언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남겼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니라 그리고 그 증언을 해달라고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대형교회 목사와 같습니다. 목사였을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유명하고 잘나가는 동사와 같았습니다. 열성적인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대망사상을 그 세례요한을 향해서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따르는 열성신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에게 존경과 사랑을 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주며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세례요한은 나를 존경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를 따르라고
그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될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세례요한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받으실 존경과 인기와 명예는 한 몸으로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은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전도사 때, 그리고 또 목사됐을 때 초기에, 그리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저 기도할 때마다 이 부름받아 나선 찬송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맹세하며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18번 찬송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불러요. 1, 2절은 부르는데 3절은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3절 앞부분 내용을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불러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이걸 어떻게 바꿔 부르냐면은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 불러 지셨으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제가 대신 받으리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으니까 우리는 부자로 살아도 된대요. 그것도 아닌가요?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셨으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저한테 주세요. 왜 나만 손해보느냐 그 말이죠. 나도 좀 한탕 해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그 말. 나도 좀 뜨고 싶다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며 나를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세례요한이 있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돌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목사의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자가 성공하는 자이고 성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기서 하리라는 헬라어 단어는 데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점점점 사라져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요한은 모든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속에서 서서히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명예와 존경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나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도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